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제가 복고 매직 시컬펌을 할 건데 일단 그 학교에서 제가 약간 디자인을 했어요. 커트 하고 나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2분의 1 모발에서 2분의 1 모발 끝은 굉장히 손상이 많아요. 네, 거의 탈색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계속해서 염색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친수성 곱슬이에요. 곱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카에 있는 C라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연화를 보면서 또 펌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모발이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거의 녹아 있는 모발이거든요. 그 반은 또 염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네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주세요. 저는 저희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물은 굉장히 많이 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끝부분에는 제가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할게요.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예요. 네,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요.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모근에서 2분의 1은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연화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뭉쳐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보시면 요 부분이 모발 끝부분이 지금 데미지가 많아요. 손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은 C3, 네, 또 모근에서부터 중간까지는 C2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네,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빗질하시면 돼요. 자, 제가 오랫도록 한 20년 넘게 아이롱펌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얻은 결과는 어떤 펌제가 좋다 이거보다는 모발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복구, 저희가 복구를 할 거잖아요. 복구 시컬펌을 할 건데 매직으로. 자, 이게 탈색으로 인해서 손상이 된 머리인지 아니면 염색으로 인해서 손상이 된 건지 아니면 펌을 위해서 손상이 된 건지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또 우리 고객님이 유전적으로 모발이 직모인지 곱슬인지, 곱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치수성이냐 편모성이냐 소수성이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으셔야 되고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약을 사용하신다면 예, 원장님들이 연화를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저희 피카라는 이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하지만 원장님들이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 부분 지금 손상이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어서 펌이 나올까 걱정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나온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모근에 가까운 부분은 어떻게 해요? C2에서 어떻게 빗질을 쭉 이렇게 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는 제가 C2로 할게요. C2에다가 파워 두 펌프하고 오일 두 펌프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손상이 좀 많이 심하세요. 그래서 복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피카의 C라인으로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반짝반짝하면서 윤기가 나면서 예, 복원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한번 또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네, 걷어내시고요. 다시 한번 C2를 재도포할게요. 네. 자, 이렇게 도포하니까 머리가 굉장히 짱짱해지면서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트리플 연화 후에 나와서 수분 조절했어요. 하고 곱슬이 좀 강하신 곱슬을 갖고 계셔서 곱슬을 먼저 제가 프레스 작업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아이롱을 가지고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 볼게요. 네, 이렇게 잡으셔서 네,
13mm로 먼저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쭉 빼시고 나서 16mm, 이제 피카의 16mm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블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블로, 하나로 살렸을 때보다 더블로 뿌리를 살리시면 더 뿌리가 많이 살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뿌리가 이렇게 살아요. 예쁘죠? 자, 단발머리에 있어서는 저는 뿌리를 더블로 살리는 게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저처럼 앞쪽에서 한번 해보세요. 앞쪽으로, 네. 고객님 앞쪽으로 해서 뿌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해서 더블로. 이렇게 16mm로, 네. 이렇게 하시고 쭉 빼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중화해서 이렇게 딱 넘기면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뿌리를 살린 다음에 지금부터 시컬펌을 하겠어요. 자,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9mm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고객님 머리가 굉장히 손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22mm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극손상일 때는 미리수를 살짝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낮춰서 하시면 네,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조금 다른 섹션으로 제가 떠서 할 건데 한번 보세요. 원장님들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재밌는 결과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앞쪽에 하나 하시고요. 자, 이쪽 우측에 네, 우측을 얘랑 같이 이렇게 슬라이스를 같이 뜨세요. 네, 이쪽에 좌측 우측 제가 동시에 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폴리를 네, 끝에만 가볍게 분사를 하시고요.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예, 윤기도 많이 나고 컬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수분을 뭐랄까요, 우리가 물 분사해서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폴리로 분사를 해서 하시면 윤기도 나고 예, 탄력 있는 컬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했죠. 좌측에 또 네, 좌측도 제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폴리를 이렇게 살짝 분사하신 다음에 예, 같이 동시에 한번 하는 거예요. 피카는 봉이 길어서 갖고 놓으시기 좋으실 거예요. 네, 재밌겠죠? 이렇게 앞쪽으로 잡으셔서 제가 S컬이 아니라 C컬만 한다 했어요. 그러면 한 바퀴 반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네,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프로 넘어가요. 네, 앞쪽에 제가 프런트 쪽에 하나 말고요. 와인딩을 오른쪽에 하나, 좌측에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네이프 쪽에 제가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하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자,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하나를 다 잡으셔도 돼요. 기니까. 그죠? 자, 재밌게 저희가 또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떤 결과치를 얻는지. 네. 피카는 이게 아이롱이 15cm예요. 그러니까 봉이 길다 보니 원장님들이 마음껏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거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디자인을 낼 수가 없는 게 짧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아이롱이 우리 피카 거는 롱이라 길어요. 이게 15cm거든요. 네, 봉만. 네,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길겠죠. 근데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쪽에 또 분사하시고요. 폴리 두 번째 판넬 또 와인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수분 조절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자, 네, 이렇게 끝까지 다 들어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굉장한 극손상 모발이에요. 근데 저희 피카의 C라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우측에 있잖아. 이번엔 좌측에 또 한번 해볼게요. 네, 좌측. 예, 또 한번 해볼게요. 자, 폴리 분사하시고요. 이렇게 빗질을 예쁘게 하셔가지고, 지금 19mm, 19mm로 제가 길게 잡고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자, 한 바퀴 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게 가능할까요? 피카니까 돼요. 왜? 아이롱이 기니까. 네. 자, 이렇게 잡고 한번 쭉 빼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요. 네. 우측도 이렇게 잡으셔서요. 폴리를 분사를 하세요. 자, 19mm로 수분 조절 끝까지.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신 다음에 한 바퀴 반. 네. 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자, 디스커넥션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는 네, 2초씩.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러브의 끝이 다 들어가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는 제가 지금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한번 와인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측에 먼저,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폴리 분사하시고요. 그대로 이 슬라이스 우리 뜬 느낌 있잖아요. 그대로 아이롱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네, 여기서 천천히 네,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천천히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아직 끝이 아직 남았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전하시면서 아이롱을 이렇게 펼쳐주세요. 열판에서. 그러면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좌측 한번 해볼게요.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폴리. 이렇게 수분 조절할 때는 폴리로 하세요. 네, 폴리로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요. 컬도 단단하게, 예쁘게 제가 원하는 컬로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극손상 머리. 예, 지금 고민하셨어요. 이게 파마가 나올까? 나오면 좋겠다 막 이러시면서 고민하셨는데 네, 제가 해드린다고 장담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풀어주세요. 자,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프론트 쪽에 이제 네, 요거 하나 남았네요. 그죠? 자,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폴리 분사하시고 네, 자, 하신 다음에 네, 제가 지금 커트 친 각도대로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와인딩을 해봤어요. 또 결과치는 또 원장님들하고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두상 자체가 직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상 각도에 따라서 모류의 방향으로 대해서 한번 제가 와인딩을 해보고 있습니다. 피카는 이게 굉장히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대로 와인딩이 되더라고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요. 예, 백파트에 지금 요만큼만 남아있거든요, 판넬이. 근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 판넬은 제가 V로, V섹션으로 떴고요. 나머지는 두 판넬로 나눴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먼저 제가 와인딩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19mm거든요. 네, 북순상 머리를 제가 그냥 두상의 모류 방향대로 한번 또 와인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 피카의 이 롱아이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아이롱을 하면 이걸 다 쪼개서 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피카는 이렇게 길잖아요. 아이롱이 열판이 15cm다 보니까 열판이 길어요. 그래서 제 마음껏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디자인이 너무 잘 돼요.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또 좌측. 네, 좌측 마지막 판넬이에요.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네, 제가 여기 V 섹션으로 나눴죠?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네, 여기서부터 제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엄청 길죠? 네. 짧은 아이롱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네. 또, 그, 아이롱에 맞는 커트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가로로 마는 것도 아니고, 각도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아이롱 커트에 맞춰서, 네,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네,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겠죠. 네, 마지막 판넬 넘어가. 네, 마지막 제가 아까 요거 남겼었죠? V섹션. 네, 그래서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나오죠?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잘 올라와요. 강제로 틀려고 하지 마시고, 와인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와인딩 하려고 굉장히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앞쪽에 제가 세 개로 와인딩 끝났고요.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해서 일곱 개예요. 그 다음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네, 중화 후에 제가 사이세이 모발 영양 샴푸로 샴푸하고요. 또 마스크로 해서 크리닉까지 다 했어요. 우리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다 했거든요. 자, 어때요? 이 녹은 머리가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됐습니다. 예쁘죠? 네, 이게 아이롱 펌에 맞힌 것 같아요. 네, 예쁘죠? 이 머리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서 예, 굉장히 힘든 모발이었는데 우리 C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원장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저희 여기 아르간 오일 있죠? 케라틴 오일이에요. 네, 이 친구를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연출하시면 더 부드럽게 연출이 되겠죠. 우리 고객님이 굉장히 이쁜 얼굴을 갖고 계셨는데 머리 때문에 안 예뻤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그 이쁜 얼굴이 표현이 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도 참고하셔서 해보세요.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